얼마 있으면 졸업철인데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을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어린이도 줄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15명의 전교생인 보은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이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명 있던 6학년 학생이 지난해 10월 전학을 갔기 때문입니다.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도 못하게 됐습니다. 읍내로 애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큰 학교에 가면 무언가 많이 아이들한테 배우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학부모들이 많아서 시골이 또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침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학교도 졸업생이 없어 개교일에 처음으로 졸업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6학년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87회 졸업식을 이제 거행했고 이제 올해 88회째인데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현상은 청주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초등학교 취학 예정 어린이는 10년여 만에 20% 넘게 줄었고 출산이 급증했던 황금돼지띠의 아이들이 입학한 2014년 이후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예비 소집일.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온 예비 초등학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하지만 교사들은 반가우면서도 학생 수가 줄어 아쉽습니다. 4, 5년 전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0반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학급당 인원수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는 8반 정도 배정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